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전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 TV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뭐 하셔야 된다? 대한전선 혹은 대한전선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VIP 체험도 매주 기수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뭘 보내드린다? 네, 충분히 주도주가 될 만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아이고 이번 주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등등 제가 언제다? 어제 11시까지 정리하고 제 시간과 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둔 족보죠? 이런 것도 하나씩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 보시고 주도주 혹은 뭐 대한전선 이렇게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VIP 체험도 진행해드리고 저런 주도주 8시 반마다 보내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좀 어땠죠? 뭘 어떻게 넣어? 뭘 어때? 똥같았지. 그죠? 네, 오늘 거의 뭐 시가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약간 느낌이 개별주들이 판치는 장이어가지고 좀 난장판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도 난장판이요. 첫 거래일인 오늘도 사실 좀 난장판의 느낌이 좀 있었다 없었다? 네, 좀 있었다. 난장판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뭐 내일 뭐 주택부 장관이 오네 뭐 누가 오네 뭐 또 방문을 하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안 많다?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종목은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특정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왔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옴이다 뭐 사우디다 라고 하면은 사우디 스쳐도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우후죽순으로 사우디 관련주만 해도 막 진짜 나열 한번 해봐라 하면 50개 되고 많게는 막 100개까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특별한 이슈 아니고서는 혹은 진짜 찐수혜주가 아니고서는 어때요? 아예 반응조차 안 하죠. 예, 심지어 내일 주택부 장관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반응하는 종목은 몇 개? 한 두세 개? 예, 그거 말고는 크게 반응조차 사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사우디, 중동, 아람코, 네옴 해가지고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절대 안 올라간다. 예, 단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예, 꾸준한 상승은 보기 굉장히 어렵다. 꾸준한 상승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대한전선은 실체를 가질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매우 높다. 이거는 제가 지금 주가의 상승과 뭐 주가가 하락할 때나 올라갈 때나 더 올라갈 때나 어때요? 거의 똑같이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었고 네옴 붙이면 좋다. 하지만 테마라는 것은 언제나 꺾이기 마련이다. 여러분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를 할까요? 뭐 2차전지라고 하죠. 2차전지 테마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던 적이 있죠. 아니면 태양광, 풍력 이런 애들이 어땠다? 굉장히 강했죠. 근데 걔네들이 우후죽순 하루 왼종일 맨날 며칠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까? 그거 아니죠. 네. 올라가다가 다른 놈 나오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루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나마 태양광,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애들은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뭐 가더라도 뭐 이렇게 골도 팠다가 이루 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어때요? 잡히는 테마는 어때요? 끝나버리거든. 끝나면 이거 다시 되돌아오는데 거의 뭐 안 돌아오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뭐 네옴시티 뭐 하겠죠. 빈살만 아저씨가 돈이 많고 돈이 막박에 튀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 우리도 언제까지 석유에 목매달고 살 거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실수혜주가 아닌 친구들은 뭐다? 개작살 나고 있다. 그게 팩트가 맞잖아요. 실수혜주가 아닌 친구들은 별로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디랑 사인을 했다, 어디 참여를 했다, 어디 뭐 최소한 MOU라도 맺었다 하는 기업들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전선은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똑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다 사실. 근데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용이 붙여야지 최고지 이러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언제나 소멸할 수 있는 재료고 주식시장 안에서 그보다 더 파워풀한 재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재료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꾸준한 상승과 나는 좀 편안한 상승, 좀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처럼 가야 된다? 재룡전기처럼 가야 된다. 제가 한 종목 더 제가 생각해 갖고 왔던 게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아닌데, 아 로첼 시스템즈. 이런 종목처럼 돼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은 보세요. 그 마이웨이 하죠 그냥. 예. 니들은 뭐 시장이 빠져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시장이 빠지든 말든지 내 갈 길을 갈란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또 누구야? 이 기업들은 예전에는 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다. 대한전선도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공매도들이 왔다 갔다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살 거 없는데 또 계좌 회전은 또 돌려야 되니까 뭐 사지 하다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적당히 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 뭐 없나 하면 만만한 게 뭐예요?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 최근에 뭐 메리츠증권에서 뭐 공매도 척결했다, 공매도 잡았다 너네들 막 이랬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꾸준히 우상향 하려면은 돈을 보여주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줘야 된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가 어쨌네, 뭐 전선 분야에서 최초로 뭐가 어쨌네, 수주 잔고가 얼마까지 올라갔네, 이게 만약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 어디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 그럼 현재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뭐다? 저평가 되겠네. 이런 이슈들이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딱딱딱 나올 때쯤 되면은 대한전선 뭐 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 이루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한번 돌리고 음봉으로 오늘 준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사실. 하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 뭔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주들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시장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올라갔다, 오늘 좀 빠졌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할 것도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굳이 시장이 빠지고 뭐 대한전선이 밀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장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오늘 시장이 밀린 이유는 중국 시장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매도 심리가 더 컸다 정도면, 정도 외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오르고 내리고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있다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주도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뭐다? 허브경제TV 채널 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대한전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